극한이 여기에 있지? At times가 뭐야? 때때로 이렇다. 원래는 이 문장을 먼저 읽고 전지를 대입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문장들 읽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어볼 거야.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부터 보세요. 때때로 At times가 뭐라고? Sometimes야. 때때로 1번 You reserve areas for friends. Reserve가 뭐야? 보존하다. 그치? 예약하다. 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에어리 어떤 장소를 예약한다. 찜해둔다 이거야. 때때로 2번 우리는 extend. extend가 뭐야? 확장하다, 연장하다. Our personal space. 우리의 사적 공간을 연장한다. 자, 이게 답이 2번이었는데 만약에 extend라는 동사를 몰랐어. 그럼 못 푸는 거야, 저 단어 하나 때문에. 영어는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3번 somebody 누군가가 get too close to you 너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온다. get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get이 그대의 뜻이니까 4번 사람들이 찾아 silent place 조용한 장소로 쉴 5번 개인적인 그런 버블이 거품이지 개인적인 그런 거품들이 사회적으로 construct가 뭐야 만들다 짓다거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자 전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왜 답이 2번이 되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적 공간을 extend, 확장한다, 연장한다, 넓힌다. 이게 왜 답인지. 실제로 풀어보면 답은 쉽게 나와. 자, 요 가까운 문장 앞뒤에 읽으면 바로 그 예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아까도 있지만 내신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돼. 대준이 너 약속했어. 졸지 않기로. 우리는 모두가 둘러싸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주어랑 목적어 같으니까 목적어자를 뭘 쓴다? 제기대명사 쓴다. 어쓰면 안 된다 그랬지. 2학년처럼만 나왔으면 좋겠다. 거의 2학년처럼 나올 거야. 중요한 것만 냈어요. 지저분하게 안 냈어.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어. 뭘로? 소위. 따옴표 안에 있는 단어는 소위. 이른바 이렇게 만들었지. 소위. 개인적인 그런 거품으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개인적인 거품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미추론 있잖아,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새로 등장한 하미추론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벌학평에서 하미추론 문제 봤잖아. 여기다 미추론고 미추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고 전지 영어 부분 나왔잖아. 개인적인 그런 거품, 저게 뭐야? 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거야, 사적 공간. 나만의 자리, 사적 공간.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소위 개인적인 그런 거품으로 둘러싸고 있다. That. 관계대명사네. 이 뒤에는 to protect 있죠. 저 to 부정사의 목적어 가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that은 관계대명사일 때 선행사가 필요하지. 이 that이 가리키는 선행사가 바로 personal verb이란 말이야. 그 that을 what 하면 안 돼. 어떤 개인적인 거품이야? 우리가 가는 어디로 가? Great lengths. Lengths가 뭐야? Lengths가 long의 명사잖아. 길이잖아, 길이. 그치? 뭐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Great lengths니까 긴 길이잖아. 그죠? 그 긴 길로 가는 게 오래 가는 거죠. 멀리 가는 거죠. 우리가 멀리 가는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그런 사적인 화. 여기서도 얘들아 멀리 간다 그게 연장하는 거야 확장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는 소위 사적인 그런 버블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첫 번째 문장만 해석을 잘하면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모인 게 그게 주제고 제목의 요지가 되는 거니까 사적 공간을 넓힌다고 할 수 있어. 저 퍼스널 퍼블릭 이게 뭐라고? 이게 사적 공간이야. 퍼스널 스페이스. 사적 공간. 우리는 열어. 우리는 그 거품을 열어. 내 사적인 공간을 연단 말이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열겠죠. 우리 친구들, 자녀들, 부모들, 그리고 앤서니와 기타 등등에게는 그 거품을 열어. 뭐 그러나 낯선 사람한테 닿겠지. 우리는 신중해. 형용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형용사를 취하는 부사야.
to keep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을 out of this space 이 공간이 바로 퍼스널 버블이죠. 이 공간 바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적 공간 바깥으로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문장 네모 삽입. 왜? 이것 때문에 지시어. This space. 이 공간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퍼스널 버블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더 버블을 더 버블. 그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거품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장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죠. When we 자 예를 든 거야. When we stand in line 우리가 줄을 설 때 stand in line 줄 서다. 우리가 줄을 설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해. Make sure, make certain 이게 뭐뭐를 확실하게 한다. 우리가 줄을 설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한다. 그래. Make certain 원래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 보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동사로 봐도 돼. 우리는 확실하게 해. 접속사 대 생략되어 있고요. 이 대디아를 우리는 확실하게 해. 우리가 줄을 설 때. 있어.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할게. 확실하다. 줄 설 때. 줄 설 때 있잖아. 이제 줄 설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붙어 있어. 그렇지 않잖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잖아. 그치? 뒷사람도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함을 느끼잖아. 우리가 줄을 설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단 말이야. 충분한 공간이 있도록 so that 접속사의 so that은 목적의 의미한테 접속사의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닿지 않도록 만지지 않도록 in front of 전치사죠. 뭐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자 여기 조심해 태 반대로 우리가 뒷사람에게서 만져지지 않도록 aren't touched 수동태야 aren't touched aren't touched 이걸 만약에 don't touch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능동이 되니까 뒤에 행위자 있잖아. By the person behind us 우리 뒤에 있는 사람 줄에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닿아지는 것 그치? 닿아지는 것을 하지 않도록 so that은 목적을 나타낸 부사라고 했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닿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닿아지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줄 설 때. 그래. 핵심어가 뭐야? Personal space, personal bubble이죠? 예를 든 거야. At times, 때때로. 자, 이 문장도 네이버 삽입.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적 공간을 넓혀. 우리의 사적 공간을. 그러니까 내 일본말은 뭐야? 나와바리죠? 내 나와바리를 넓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저 제주도 저러고 있잖아. 지 옆에다가 저렇게 딱 책상에다 저렇게 딱 뭐 우산까지 와 세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어. 저게 네가 지금 extend your bubble, 네 personal bubble을 넓히는 거란 말이야. 저렇게 하면서 여기 다 내 거야. 앉지 마. 저렇게 하면 저 옆에 누가 앉아? 못 앉지? 그치? 니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옆에 누가 앉기 싫어하면 옆에다 못 놓잖아. 앉지 말라는 신호잖아 그게. 그게 바로 내 사적 공간을 넓히는 거야. extend가 뭐라고? 확장하다, 연장하다. 아직까지 괜찮은데 얘들아 자기 개인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남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선생님 오늘 3시간 반 잤어. 4시간 아침부터 수업한 거야.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수업하는 거야. 응? 집에도 먹고 계속 샌드위치 먹으면 수업 했단 말이야. 4시간 거의 매일 그렇게밖에 못 자. 선생님은 사람 아니? 졸리고 병나서 과로가 나오게 봐. 이거 지금 멍자국 봐라. 이거 링거 맞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잖아. 이게 정신력인가? 정신력, 책임감. 응? 오늘 조금 아까 이제 앞에 문제, 3번 문제 뭐가 나오냐면 리더들은 책임감이 중요하다. 리더로서의 덕목 책임감이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은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응?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까지 졸음도 못 이기면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 자, 예를 들었죠, 이 문장 네모. In the rivalry.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문장이 주제문이었잖아. 주제문이 뭐였다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적 공간을 넓혀.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 우리는 사적 공간을 침해받기 싫어해. 가까운 친한 사람들한테만 사적 공간을 열어. 다른 사람들은 닫어. 근데 때때로는 그 사적 공간을 갖다가 넓히려고 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당신은 place가 동사일 때 놓다란 말이야. 당신의 그런 외투를 놓을지도 몰라. 의자에다가. 의자에 놓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의자야? next to. 당신 옆에 있는. next는 전치사야. 뭐가 옆에. 당신 옆에 있는 의자에다 코트를 놔. 그럼 옆엔 아무도 못 앉잖아. 그치? 옆에 앉지 말라고 내 공간을 넓히는 거야. claiming, 주장하면서 대시나 콤마는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대시나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건 분사 구문의 분사예요. claiming. claim의 뜻이 물론 많지만 여기서 주장하다. 주장하면서 과거분사가 안 돼. 과거분사가 수동의미니까 주장당해, 주장되어져 그런 의미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공간에, 봐, 목적어도 있잖아. 그 공간이 뭔데? 의자, 내 옆에 의자. 그 공간을 네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Even though, 접속사의 do는 이 자리에 despite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심지어 네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의자 거기 앉아있지도 않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다 코트를 놓는단 말이야. 왜? 앉지 말란 얘기지. 누가 옆에 앉으면? 어? 그래. 불편하잖아, 누가 옆에 앉으면. 전철 탔는데 얘들아, 버스 탔는데 누가 바로 옆에 딱 앉으면 좋니? 어? 불쾌하지? 물론 예쁜 여자가 앉으면 좋지. 그치? 어? 어. 뚱뚱한 아줌마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앉으면, 냄새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으면 짜증나죠. 염장이 있지? 만약 당신이 원하면, 원트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알죠. 투부정사 사이에 쓸 수 있는 건 부사, 이런 걸 분리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어. 만약 당신이 정말로 넓히고자 원하면, widen이 넓히다야, 또 넓어지다야. wide라는 형용사 뒤에 예를 붙여 동사가 앉는 거야. your space. 얘들아, 이 widen을 바꿨으면 그게 extend지 뭐야. widen, 넓혀. 그게 연장하는 거, 확장하는 거 아니야? 만약 네가 네 공간을 정말로 넓히기를 원하면 넌 그래 심지어 spread 펼칠지도 몰라 책을. 만약 네가 그지 정말로 네 공간을 넓히기를 원하면 아까는 의자 옆에다가 옆에 있는 의자에다가 코트를 놨잖아. 이번에는 책상에다가 내 옆에 책상에다가 빈자리에다 책을 펴놔. 누가 있는 것처럼 아주 사기까지 치는 거야. 심지어는 spread 펼치다 책을 펼칠지도 몰라. In front of 전치사야. The other chairs 나머지 의자들. 아까 바로 옆에 있는 의자는 코트를 놓고 나머지 의자들 그 앞에다가는 책을 펼쳐놔. 어? 그럼 지금 지가 혼자 몇 자리를 갖다가 탐하는 거야. The other 나머지라고 했죠? 콤마 다음에 ing가 뭐야? 분사구문에 분사란 거야. Keeping 그래. The whole table. 그 도서관의 그 홀, 홀은 전체의 말이야. 전체 테이블을 네 자신에게 다 그렇게 유지하면서 독점하는 거죠. 그치? 어? Keep 목적어 to oneself 하면 독점하는 거야, 그게. 전체 테이블을 네 자신에게 그렇게 독점하면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giving. 줌으로써. The impression. 그런 인상을 줌으로써. 어떤 인상? 명사 뒤에 대시 나왔는데 대 뒤에 완전한 줄 알았으니까 이 대신 뭐야? 동격 접속사야. 이 자리에 왔으면 안 돼.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 밤중에 여러분 스케줄 고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줘야죠. 공부는 본인들이랑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치고 다 찍어줘도 본인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그냥 헛짓거리가 되는 거야. 진짜 아무 쓸모없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 되는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저 스텝 어웨이는 뭐야? 스텝 어웨이? 다른 사람들이 그저 스텝이 건다잖아. 어웨이. 잠깐 어디 갔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잠깐 자리를 비웠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기 지금 책 잡고 왔으니까 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앉을 거 아니야. 일종의 이건 사기지. 그치? 다른 사람들이 그저 스텝 어웨이는 자리를 뜬다라는 뜻이야. 잠시 자리를 떴다라는 그런 인상을 줌으로써 당신 자신에게 전체의 테이블을 다 그렇게 독차지하면서. 자, 이 정도면 좀 쉬운 문제지. 그치? 그럼 비카에 들어간 말이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의 사적 공간을 그렇게 넓히기도 해. 자, 다음 이치론. 삽입. 배열. 어법.
제일 중요한 거 주제. 주제. 주제문이 뭐라 그랬어? 이 글의 주제문이요. 형식적으로는 이 빈칸 뚫려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긴 하지만, 그치?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실제적으로는 주제문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소위 개인적인 그런 버블로. 그게 뭘 가리킨다고? 하미추로 사적 공간. 그치? 그거를. 그래. 그러니까 사적 공간을 그렇게 가지려는 또는 넓히는 것까지 사적 공간에 대한 바로 뭐야? 우리 인간의 응? 뭐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어? 디자이어가 뭐야? 바램이지, 바램. The desire, 바램. 그렇지? 인스팅트는 뭐야? 이거는 본능이라는 뜻이야, 본능. 응? 뭐 바램, 본능, 본성, 그렇지? 본성, 성질, 어? 본성. 뭐 성질 뭐 이런 거. 그렇지? 뭐를 위한? 뭐에 대한? 사적 공간. Personal space. 사적 공간을 위한 바램. 사적 공간에 대한 본능. 뭐 이게 주제야. 이런 것들이. 자, 이건 뭐 쓰라고는 안 나올 테고 전제에서 고르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Personal space가 들어갈 답인 거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적 공간에 대한 어떤 바램, 본능, 욕구. 어? 욕구. 디자이어가 뭐 욕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욕망. 이런 게 답이에요. 주제.